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아시안컵 결승 진출로 들썩이는 요르단 암만의 모습입니다. 요르단 축구대표팀이 한국을 2-0으로 꺾고 사상 처음 아시안컵 결승에 오르자 수많은 인파가 요르단 수도 암만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승후보 한국을 완파하고 사상 첫 아시안컵 결승에 오르다니 수도 암만은 축제 분위기이며 요르단 국왕도 대표팀 선수들에게 SNS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대표팀의 축복을 내리시길 바란다. 축하 인사를 전했을 정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약팀의 반란만큼 흥미로운 축구 소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재물이 한국이었습니다. 카타르 매체 알자지라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는 열광적인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들이 요르단 국기를 등에 메고 뛰어다니고 있다. 요르단은 이전 대회까지 4강조차 진출한 적이 없고 8강에 오른 것도 단 두 번뿐이었다. 이제 우승 후보 중 한 팀을 제압하고 사상 처음으로 결승으로 향했다. 놀라운 행보이자 믿을 수 없는 스토리이다. 요르단 타임스는 요르단은 대회 개막 전 약체로 평가받았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팀을 압도하며 한국의 공격을 봉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쩌다 이런 팀에게 그야말로 압도당하고 굴욕을 당한 것일까요? 요르단이 축제 분위기라면 한국은 지금 4강 탈락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클린스만 감독의 무전술 운영으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한국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신들도 동일하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요르단에게 0-2로 완패를 당한 뒤 한국 언론들보다도 외신들이 먼저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형편없는 경기였다. 클린스만 의전술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64년 만에 우승을 외쳤지만 피파랭킹 87위인 요르단을 상대로 유유슈팅 제로라는 창피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한국의 패배는 외신들에도 다소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호의 좀비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 패하는 굴욕을 당했다. 사실 한국은 대회 내내 설득력이 없었다. 뛰어난 스타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낸 천재적인 상황에 의존했지만 일관적인 전술 계획은 부족해 보였다. 결국 피파랭킹 87위인 요르단을 상대로 아주 형편없는 경기를 펼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어 클린스만 감독의 경력과 역량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력은 2006년 월드컵에서 40세의 신선한 얼굴로 독일을 준결승까지 진출시킨 이후 급락해왔다. 이후 2016년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부진해 미국 대표팀을 떠났고 이후 헤르타 베를린에서 10주 정도 지휘했다. 이게 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신들은 이례적으로 선수로서는 훌륭했으나 감독으로서는 많이 아쉬웠던 클린스만 감독의 최근 이력까지 조명하면서 한국 대표팀을 걱정했습니다. AP통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물론 한국 대표팀은 준결승에 이를 때까지 경기력을 두고 비판을 받아왔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의문이 됐고 손흥민을 비롯해 재능이 뛰어난 선수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은 더 많은 것을 해냈어야 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다시 클린스만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독일 대표팀의 주장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클린스만의 무전술에 대한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인데요. 클린스만은 지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과 2008년에서 2009년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직을 수행하며 현역 선수 시절 필립 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립 람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훈련만 했다. 전술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다.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따로 모여 경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서 의논했다. 클린스만은 넌 득점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사기 진작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클린스만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팀 전술을 수석코치에게 많이 의존했다는 이야기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수석코치는 과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 축구대표팀을 감독으로 우승시킨 요아임 레브였습니다. 상당한 연봉을 받는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전술적인 지시는 없고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토론하기 위해 모여야 했다니 한국 대표팀에서도 아시안컵 내내 이렇게 경기를 진행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초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되자 외신들의 반응과 특히 미국, 독일의 분위기가 묘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의 축구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독일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우려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고 지난해 3월 9일 경기도 파주 NFC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필립 람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질문하자 람의 얘기는 지극히 평범한 코멘트다. 25명의 그룹을 지도하면 모두가 다르다. 공격수는 슈팅 훈련, 미드필더는 패스 훈련, 필립 람처럼 수비수는 전술적인 훈련을 더 원하지 않을까 싶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클린스만은 감독이라는 자리는 내용 과결과로 평가받는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들다. 나 또한 결과로 평가받을 것이다. 옳은 방식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여정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표팀 감독으로 대한민국에서 상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난 운이 좋았던 것이 여러 나라에서 생활한 점이다. 이번에도 운이 좋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살면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자택이 있는 미국에서의 재택근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축구를 뼛속 깊이 알아야 하지만 해외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레전드 놀이는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웨일스와의 A매치 후에는 아들의 부탁으로 아론 램지에게 유니폼을 요청한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랑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9월 3무입회 뒤 6경기 만에 지각 첫승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팬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팬들은 웬만해선 대표팀 감독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는데 그날 팬들의 대답은 야유였습니다. 지난 10월 A매치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이 호명되자 우우우라는 볼멘 목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사실 요르단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미 경험했던 팀이었습니다. 요르단의 간판이자 프랑스 리그 1 몽펠리에에서 활약 중인 무사 알타마리와 주포 야잔 알라이마트를 봉쇄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조현우의 신들린 선빵으로 전반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것에 고무된 것이었을까요? 클린스만은 지친 선수들을 교체하지 않았고 전술적인 변화도 전혀 없었습니다. 요르단은 체력을 비축하며 역습 놀이기에 나섰고 알라이마트와 알타마리에게 연속골을 허용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 선수 생활을 한 필립 람이 결국 옳았던 것입니다. 요르단과의 4강전은 클린스만 감독의 한계는 명확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의 축구에는 철학도 미래도 없습니다. 한국 축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의 변하지 않은 공약은 단 하나였습니다.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이 그 시험대였고 클린스만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경기 후 패배로 침통해하는 선수들과 달리 또다시 웃음을 보이자 외신도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스포츠 매체인 ESPN은 클린스만 감독은 그의 팀이 패배한 뒤 미소를 지으며 요르단 감독을 축하하는 모습이 포착돼 한국 팬들과 기자들의 분노를 샀다. 몇몇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언론들조차 한국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보통은 자국 감독을 감싸기 마련인데 클린스만을 감싸는 독일 언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 슈피겔은 클린스만은 한국에서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후 첫 5경기에서 무승에 그쳤던 점, 외유 논란이 일었던 점 등을 세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가 독일 감독을 맡았을 때랑 비슷하다.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 감독 재임 시절에도 자주 미국으로 떠나 외유 논란을 빚었고 당시 코치였던 요아임 레브가 전술을 도맡아 짰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르단과의 경기 직후 황희찬 선수의 인터뷰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클린스만의 전술 부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답했다가 멈칫하더니 갑자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준비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의 전술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선수는 감독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먼저 언급합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다라는 다소 뜬금없는 대답을 했다가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앞서 필립 람의 발언처럼 전술에 대한 부분을 선수들이 직접 모여 알아서 준비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감독직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독일인들은 한국에 애도를 표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다른 대회에서 전 세계의 애도 대상이 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